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국립종축장에서 있은 제1회 목초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종축장 골밭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7할을 차지하고 있는 산약 가운데 골밭 적지를 개발하고 골프를 심어 가꾸어 축산진흥으로 농업한국을 이루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이 풀과 나무를 심는 습관을 길러 좁은 땅이라도 조금씩 목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며 정부는 농민들의 훌륭한 개발 구상을 힘껏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국토를 개발한 조상으로서의 정성을 남기도록 산의 수목을 개량해야겠습니다.